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산 8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7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산 81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규칙을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81개 품목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관세 적용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